네, 오늘은 스승은 간단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그치? 물소라니 자꾸 왜 그러세요? 야, 이거는 진짜 프사해도 되겠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다른 것도 알아볼까? 딱 얘기하세요. 하나 더 봐요, 말아요. 소코녀는 패스하고. 반차를 쓰고 즐기는 브런치 타임룩. 스트라이프 가디건에다가 벨트로 포인트 주시고,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인데 이 벨트 라인이 있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벨트를 잘라다는 요청도 많았지만 꿋꿋이 버텨버림. 이것은 바로 경상남도 여자의 고집이라고. 아, 이거? 아, 그러네. 벨트가 뒤쪽으로 들어갈 고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기엔 조금 볼드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죽이 좀더 이렇게 벨트 이제 끝쪽에 좀 디테일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그렇긴 하네. 아니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석호년 빼고 얘를 간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고른 사람 중에 지금 다 남잔데 왜 그래? 아, 그러네. 이거 벨트 애교가 보니까 벨트에 계속 신경 쓰이네. 위에 뭐 보는 척 하면서 찍는 거 사실 내 종특. 아, 각자만의 또 이렇게 사진 포즈가 있기는 하죠. 그러네, 이거 벨트가 너무 그 계속 신경 쓰인다. 아, 근데 이거 보면은 나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보면 부츠를 안에 되게 긴 거를 신은 것 같거든. 그것도 스웨이드를. 그래서 이 신발이 나오는 룩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해. 거기다가 이제 또이 신발이랑 잘 어울리는 뭐 모자라던가 헤어스타일 가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조각조각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 다른 것도 있나 볼까? 더폰 프로덕트 니트 룩. 이거는 또 레깅스에다가 또 부츠에다가 굉장히 긴 니트를 입었네. 아, 이거 발라클라바 너무 귀엽다. 이건가? 아까 신었던 게? 야, 이거는 진짜 프사해도 되겠는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 발라클라바의 그 귀여운 예시. 물소라니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예쁘다, 상의. 뭐야, 말이야? 손목에 있는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픽이랑. 이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그치? 긴 기장의 상의에 통큰 연청 바지를 부츠 안에 넣어서 잡아주는 거지. 그다음에 발라클라바.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요거는 이제 살짝 해외 그 셀럽 언냐들이 하는 그런 할리우드 느낌. 선글라스 머리 껴서 올리기. 전 2차장도 뭔가 이런 언냐 느낌 나서 좋기는 한데, 개인적인 호는 요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알아볼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 자라 세일 기간에 산 끝나시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볼레로 가디건과 함께 매치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레로 가디건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팔만 끼는 거예요. 팔만 껴가지고 살짝 갑옷 마냥 입는 건데 작년에도 쇼핑몰에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입곤 했죠. 볼레로 가디건 더 오픈 프로덕트. 더 오픈 프로덕트를 진짜 좋아하네. 여성분들이 더 오픈 프로덕트 옷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센스가 좋다. 왜냐면은 이 착장 지금 뭐 3, 4개 봤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가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원단이랑 이 연청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을 초이스해서 이런 귀여운 포인트를 하나 주고, 그다음에 오렌지 컬러 컨버스, 요 파우치 컬러랑 맞추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진에서 이게 똑똑 보여.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아니, 그 첫 게시물이잖아요, 여러분들. 팩트 하나 알려줘? 시청자가 늘고 있어, 심지어. 이게 현실이야, 얘들아. 그리고, 아, 감성도 챙길 줄 알아. 어? 이게 폴라로이드인데, 여러분들 저거는 다른 버전이에요? 뭔가 이게 더 감성 있는 것 같다? 내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트랩 거는 거 있거든?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저 첫 인물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예쁘다고, 귀엽다고 한 사진. 자꾸 킹받게 하지 마라. 자꾸. 이게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자. 요런 부츠나 이런 아이템 선정, 볼레로 가디건, 요런 게 하나하나 다 귀엽게 잘 코디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말까요? 딱 얘기하세요. 하나 더 봐요, 말아요. 뭐야? 왜 뭐야? 아, 여기로 끝. 아쉬울 때 떠나는 게딱 좋습니다. 날씨 변덕쟁이 신사동 푸드파이터. 네, 나무 뒤 앞에서 찍었고요. 아, 네, 그냥 셔츠 입으셨고 턱 있는 바지 입으셨습니다.
안경 쓰셨고요. 벨트가 좀 얇은 걸 갈색으로 포인트 주셨습니다. 상의는 르마르, 하의는 밈더 워드로브, 신발은 삼바, 액세서리는 아우레가시입니다. 감사합니다. 26일 걸려서 받은 전설의 자켓을 입어보았습니다. 엄청 빨갛네요. 토프 제이슨 레이싱 자켓. 배송까지 26일이나 걸린 건 안 비밀 핫도. 하의는 데케트고 슈즈는 체시부츠 닥터 마틴 거네요. 요런 레이싱 모드의 자켓들을 하나 여러분들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안에 이너, 티셔츠 어떻게 선정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라면은 컬러가 이제 블랙 컬러의 체시부츠를 신었으니까 오히려 레드 앤 블랙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이너의 화이트가 이 자켓에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랑 살짝 톤이 겹치면서 어울리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블랙 컬러 이너를 입었으면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많지 않아서 더 참고하기는 어려운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갑니다잉. 마음의 양식.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아마 이 목에 두르는 거랑 세트일 거예요. 위에 상의랑, 근데 아우터를 뭘 입었는지 보고 싶네. 근데 가방이랑, 이거는 너무 진짜 그 바닷가 간 룩인데? 가방이 발렌시아가인가? 디올이구나. 요 다음은 무슨 색일까요? 와, 너무 파격적이다. 와, 나 같은 사람은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빨강 머리에다가 이 팬츠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리는데? 이걸 좋아하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라 그래요? 여성분들 사이에서? 같은 원단으로 같은 세트로 나오는 거거든? 땀수건이라니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태리 타올이요? 빨강머리 다다다. 이 가방도 되게 많이 착용하시네. 이 디올 가방. 에스프레소 바 이런 데 처음에 너무 느낌 있고 또 다음에 가자 했는데 그게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지. 사실 이런 크롭되고 이런 게 니트로도 많이 안 나오곤 했는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니트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카테고리랑 니트라는 소재 원단이랑 잘 맞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이런 것들이 강세입니다. 뭐 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버전의 이제 긴팔 버전인 거죠. 요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민소매까지 저런 소재나 니트로도 많이 착용을 하니까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좀 오버한 게 여성분들이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타이트하고 크롭한 상의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아 이건 뒤에 완전 이렇게 오픈이 됐구나, 이런 걸 시도를 잘 하시네. 남친 생기면 주겠다고 고이고이 모시고 다니는 사진인데 언제 나한테 벗어나? 뭐 무슨 사진이요? 이거요? 근데 이거를 벌써 공유하셨네요. 잘 봤습니다. 양재 꽃시장 가니 좋네요. 여기 꽃시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저 린넨 소재인 셔츠랑 들고 있는 저 가방이랑 신발까지 너무 다 잘 어울려. 팬츠도 잘 어울리고. 여기다가 진짜 모자 같은 거만 뭔가 니트 햇이나 뭐 버킷 햇이나 이런 거 하나 쓰면 완전 그냥 제주도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양재 꽃시장에서 눈 돌아버린 썰푼다. 저번 주 날이 잠깐 따뜻해진 틈을 다 꽃시장으로. 이거 그냥 제가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넣어봤고 쓸 멘션은 없어요. 솔직하니까 좋네요. 우와,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생각을 못했네. 이런 룩이나 배경이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 더 봐도 되죠 여러분들? 아, 제가 왜 여러분들 약속을, 아니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더 봐도 되죠? 뭐야 이거는 좀 완전 다르네. 이거 살짝 사모님 느낌 나는데? 아니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나? 근데 이런 거 귀엽다. 부츠랑 맨투맨 굉장히 숏한 거 코디한 거. 근데 이런 선글라스와 내가 봤을 때 스카프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사모님 느낌 확 나는 것 같아. 엄마의 베르사체 벨트. 와 근데 스타일 진짜 다양하긴 하다. 짧게 봤는데 벌써 스타일이 세 가지나 뺐는데? 벨트는 뭐 부모님의 베르사체 벨트라고 하고요. 저렇게 이너 없이 입는 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되게 과감하신 분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좀 많이 하세요. 이런 뭐 압구정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 또 아우터 걸치고 하니까. 아 옆에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는 이제 거기죠? 도산대로인가? 거길 거예요. 오리도 좋다고 하네요. 룩이 좀 특이하다. 이 신발 있잖아요. 이 신발이 제가 정확히 뭐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의 이런 가젤 같은 디자인에다가 굽을 탕탕탕탕 해서 디자인성을 추가하고 좀 굽이 높게끔 제작된 우먼스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매가보다 지금 가격이 엄청 비싸요. 이게 굽이 높아서인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자 사이즈도 가려면 이 정도 가격대 합니다. 지금 이걸 신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다가는 스웨트 팬츠를 입었고, 스웨트 팬츠랑 어울리기 힘든 셔츠를 입었고 블레이저를 입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는 보테가로 추정되는 백을 착용을 했어요. 그것도 갈색 컬러. 이게 지금 다 섞여 있거든요. 우와 뭐야? 오리야? 뭐냐고.
아니 제목에 오리도 좋다고 하네요 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 그 롯데월드잖아. 그래서 여기 그 러버덕인가 뭔가 그거 있었잖아. 아 오리도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리 작품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리다 보니까 오리가 있네. 아니 어떻게 하면 오리가 와가지고 신발에 뽀뽀를 했대. 진짜 오리인 이러는데 진짜 오리잖아. 움직이잖아. 아 나 너무 웃기네 이거 이서진. 되게 신기한 룩이다. 재밌는 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더 보고 싶은데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리닝 바지 블레이저랑 갈색 레더백을 착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리가 어떻게 석촌호수에 그대에게 다가왔는지 궁금한 분입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